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1888년 다이너마트를 발명하여서 큰 재산을 모은 노벨은 한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부고를 본 것입니다 이는 노벨의 형의 사망을 노벨 자신의 죽음으로 착각한 파리 한 신문의 오보였습니다 죽음의 상인 자신의 삶과 그 업적이 무엇이든 세상은 자신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 죽음의 상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전 인류의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라는 유언과 함께 노벨상을 제정하게 이릅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잠옷 심각해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합의 뒤를 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이야기로 그 왕으로서의 행한 일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골병이 들었는데 그 왕은 그 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것이 아하시아 한 나라의 국왕인 아하시아의 삶 전체이자 끝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허무하고 가련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죽었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도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끼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아하시아가 그토록 시원찮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이 죽은 후에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최대 번영을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의 허락으로 솔로몬의 영광에 비견되는 번영을 구가하였고 여러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오므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는 어리석은 폭. 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시아는 그 문제만은 아합의 아들로서 쇠퇴하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연히 해결할 당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아가 어느 날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골병이 들어 버립니다. 사고나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의그 사고 대처 방법, 사후 조치가 문제였습니다. 사신을 에그로에 보내어 그들의 신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나을지 여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평원에 있는 다섯 도시 국가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알 세 부분 에그론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소유주, 남편 등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도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세 부분 놀랍게도 파리, 날파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세부분, 파리,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몇년 전인가 파리대왕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파리대왕이 바로 발세부부입니다. 그 내용은 무인도에 난파된 25명의 영국 소년들이 거기에서 힘을 합쳐서 그 난관을 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다투는 그러한 과정을 그린 소설과 영화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끝내는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남을 지배하고 자기가 대장이 되려는 그러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파리대왕과 같은 기괴한 신을 섬기게 되는 걸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영적무지로 인함입니다. 출애굽 당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굴복시키신데 모두 다 이집트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기괴한 것인지 만인들에게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파리 대왕인 바알세붑을 섬기는 이유는 질병들이 파리나 모기 등 날벌레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왕인 바알세붑을 잘 섬기면은 파리나 모기 날벌레들이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모를 때,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를 때,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미신적 현상들이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 사람인 자하고 위할 위자를 합치면 사입이 위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은 사입이 생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은 가짜 행동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성김의 대상이 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돌보고 다스릴 대상이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정부지와 게으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고 확립시키기보다는 다른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그러한 일들을 흔히 저지릅니다. 피지에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옥주 목사 신씨입니다. 그 여자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에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한국 이 땅에서도 400명 교인 모으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까지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무지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시에스 루이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시아는 자신에게 다친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 치유의 방책을 바알 세부에게 물어보고 사신까지 파견하는 최악의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그에게 그런 사고가 생겼을까요? 부주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때문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통찰합니다. 그 통찰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심화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얻은 이름인데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해결하는 사람 그것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사고이든 행운이든 모두 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을 교정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을 통해서는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태도를 견지할 때그 사람은 진정한 아쉐르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생명수의 그 뿌리를 언제나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흡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회들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북한국의 모든 왕들은 초대왕 여로 보암의 전처를 밟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없는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사고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아시아 역시 조상들의 전철을 따라 우상의 미신적인 신탁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반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엘리야를 찾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남북으로 분열되고 바알을 숭배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발세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하시아의 사신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 사신은 아하시아가 에그론에게 보낸 그러한 사신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신은 왕궁으로 되돌아왔고, 그 왕은 사신들을 다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에 사시는 엘리아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몇 차례 문답끝에그 사람이 엘리아 선지자임을 알게 된 왕은 50부장과 군사 50을 엘리아에게 보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드입니다. 군사들이 엘리아의 처소로 가서 왕께서 내려오라 하신다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정가를 받은 엘리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로다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셨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참변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들이 엘리아가 거처하는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부장은 그전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엘리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그의 공손한 태도를 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렇게 엘리야는 그들과 함께 내려갔고 왕 앞에 섭니다.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군사들을 불을 보내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셨을까? 그들은 단지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뿐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처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죽은 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내 네, 노하셔서 7만 명이라는 무고한 백성이 죽어야 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게 왜 죄가 될까? 아니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국력을 의존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위이 의존하는 국력을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란 1차적으로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그러므로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에 걸친 군사 파견에서는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죽은 군사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는 50부장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리더란 스펙, 배경, 학력, 능력이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리라는 자각에서 시작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원,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천 년 전에 죽은 그 7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 제하여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예,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가에 대한 의문이나 항의는 접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한 나는 점점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최초의 이단이 마르시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초의 이단. 근데 마르시오이 이단이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너무 잔인하거든요 자기 판단에서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그 논리에 대해서 많이 수긍할고 뭐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마르시오은첫 번째 이단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넘어서는 순간 이단이 된다. 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사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만한 이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수 없는 깊은 뜻이 있음을 무조건 인정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편입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절대로 헤아릴 수 없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전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여러 메시지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그 다양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슨 법칙인 양, 규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오류이고 잘못입니다. 무당 종교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어떤 주문을 하면은 어떤 애군이 물러나고 어떤 어떤 부족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귀신이 물러난다는 식으로 그 얘기들을 복합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 기독교에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치킨 가게에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1번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 2번 치킨을 연구해야 된다. 네, 치킨을 연구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1조하고 새벽 기도에서 부르짖으면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건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다. 기도를 노동처럼 많이 하면은 노동 없이 잘 산다. 그건 무당 종교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노동을 동의어로 만드신 이유는 치킨을 튀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튀기거라.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마음이죠? 예, 어떻게 했든지 맛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 아셨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 죽을 끌어주며라는 이사에서 58장 1절 말씀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비방처럼 금식하는 것에 예, 가르칩니다." "아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잘 먹고 그 일을 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대처해 나가셔야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로서 예, 기독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서로 교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의 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식을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에 걸친 군사 파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의 일환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때도 무조건 지시에 따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는 50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50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50부장처럼 처신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은 마치 대통령처럼 위세를 부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분양과 군사들은 엘리아를 체포하러 간 왕처럼 행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의 병이나 모두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두 번의 참사는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죽었대더라. 그저 자기 자신의 안전 아니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정말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내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때또그 말을 들었을 때저 말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예. 그래서 그,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부하 내동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열1기를 고록한 목적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문, 회계분이 곧열1기입니다왜 나는 남들과 같은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받았는데 왜 이러고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가 엉뚱한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범 밑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예. 진짜로 귀중한 것들은 모두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물, 공기, 사랑.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나를 좋아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그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 사람을 내 하수로 만드는 일에 아니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그와 내가 함께 살아납니다. 그렇게 소중한 공짜로 주신 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 이제 11년차 됩니다. 제가 목회에 실패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을 갖다가 적게 모았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예마 예수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목회할 하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왕노로 타자고요? 전혀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전혀 그럴 마음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재능과 생명을 본질의 문제에 투자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시아의 인생과 같이 않게 됩니다. 열한 네. 개의 목적,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 수행에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지인데, 자신의 병을 고칠 방도를 에그론에 파리 대왕에게 묻는 어리석음으로, 어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가 한 일이란 2년 동안 침상에서 끙끙 앓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년 마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 네. 그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최고의 금수저인 아시아는 한심한 인생으로 색을 마감하였습니다. 설사내가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이 얘기는 뭐예요?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포에마 예수교의 소중한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일에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호이에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며 죽어서는 주 앞에서 신옷을 입고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